새우젓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 강의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제 1주차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주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우리 예원교회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이에요. 저 예원교회가 벌써 36년 됐어요. 와, 우리가 막 29, 30 해서 막 청년 예원 막 이랬는데 벌써 36살 됐어요. 저희 예원교회가 처음에 우리 목동에서 36년 전에 개척을 했었거든요. 양천구 목동. 그때만 해도 강서로 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 교회 출신이시라 이제 로 이제 길 이름이잖아. 수영로, 강서로. 야, 이거 지역에 한정된 교회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로도 뻗어 나가야 되니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을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별로 이름이 신통치가 않아.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해서 담임 목사님이 예원교회라고 바꿔버리셨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예원이에요. 자, 오늘 36주년인데 여러분 이거 끝나시면은 2부 예배 끝나는 시간이랑 거의 얼추 맞거든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오늘 보쌈을 대접한대네. 보쌈. 아, 우리가 뭐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 끼 꼭 챙겨서 같이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 입장에서 교회 왔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 이 교회 안전한 교회 맞을까? 나라면 그거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또 이상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는 교회가 가장 좀 이거 좀 성경적으로 좀 이상한 이단들 많으니까 건강한 교회 맞냐? 이거 저 제일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제대로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를 해주는 교회가 맞냐? 물론 이제 집 앞에 가까운 교회 찾는 게 또 우선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내가 지방에 살아도요, 나 서울대만 오라면 난 서울대 진학할 것 같아. 그 옆에 나는 자취방 하나 구해서라도. 서울대 갈 실력이 못 돼서 내가 그냥 지방에 있는 거지. 아니 갈 수만 있다면은 거리 멀어서 못 가겠어요? 나 입학 시켜준다면 난 무조건 가. 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빨간 십자가 왜 이렇게 많아? 오히려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안양에 그 종탑에 달린 십자가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그 고층이 있잖아. 보통 종탑에 달려 있으니까 고층 아파트 분들이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잔대네. 그래서 그 종탑 막 철거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한참 막 뉴스 나왔었잖아요. 어쨌건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한국은. 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뭐 예원교회만 교회냐? 문만이 뭐 코앞에 교통비 안 되고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디스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가시면 돼요.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면 저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거는 우리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회 되면 그게 꼭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교회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인정을 하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조남이 정자 은자 주 목사님이세요.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셔서 여자 목사님인 줄 아셔요? 남자 목사님이셔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님 출신이셔요. 그래서 나이 40살에 이제 목동에 개척을 하셨는데 수영로교회 출신 때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수영로교회에서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할 정도로 전도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명 만드는 기간은 1년 새에 그냥 천 몇백 명으로 부흥시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맡은 교구는 그 기관들은 다 그때 뭐 전도사도 아니셨는데 맡았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중등부 부장이다 고등부 부장이다 하면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대요. 예를 들어서 정말 1년 내내 숫자도 안 바뀌고 부흥도 안 되는 그 기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30m 이만한 콘크리트가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을 막고 꿈쩍도 할 수 없게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기도로 도전하면서 하여튼 갔다 하면 어느 부서든 다 부흥시키고 굉장히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키면서 제가 볼 때는 100곳 이상 1년에 100곳 이상 간증을 다니시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장로님이셨을 때도 그래서 딱 수영로교회에서는 정은주 목사님만 모르실 분이 없는 정도. 그래서 실제로 수영로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원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시더라고요. 그 제가 부산에서 무슨 큰 기독 행사가 있어서 부산 갔을 때 수영로교회 일부러 제가 탐방 갔어요. 가서 정은주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설적인 인물. 제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을
뭐막 띄우고 뭐뭐 아니요. 우리 물론 이제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우리 정호주 담임 목사님은 우리 사당 총신대학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동직이세요. 합동직은 되게 보수 교단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굉장히 보수 교단들이 이제 합동직인데 보통 통합직은 종교다원주의 WCC들 그래서 보수성과 진보성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운동 많이 하는데 합동은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목사님은 총신대 가장 안전한 신학교에 나와서 진짜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 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근데 제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사주교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주일 강단 강단에 목사님 딱 서서 메시지 할 때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말씀이 맞는지 정말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 집 맛집 되게 맛있어 해서 저는요 인터넷에 막 그 별점 보고 갔는데 되게 맛없는지 많아요. 이거 혹시 돈 주고 광고했나? 사람 사서 리뷰 달았나? 할 정도로 있고 TV에 나와서 되게 맛있다고 해서 딱 갔는데 해산물이 분명히 그득한 걸 내가 보고 TV에서 갔는데 오징어 몇 마리 떠다니는 집들도 많았어. 그 다음에 되게 실망한 집 많아요. 그래서 맛집은요 여러분들이 막 보셔야 돼요. 제가 안 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외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다 보면 진짜 그 오지 말래도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거나 설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억지로 와! 저 끌어다 놓으면요. 얼마 뒤에는 또 떠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필요성을 못 느껴. 여기서 내가 응답도 못 받았어. 말씀으로 확인도 안 돼. 그러면 솔직히 결국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적 맛집이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 축복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왔다가 몇 번 왔는데 아이 뭐 응답 바로 안 돼. 그러지는 마셔요. 솔직히 여러분 문제가 교회 안 한다고 해서 뭐 몇 주 만에 해결된 문제는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해서 뭐 두세 달 만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없다가 없던 질병이 생기는 분도 계셔요. 또 돈이 많았다가 없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없던 돈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지. 교회 오면은 막 집도 생기고 막 돈도 생기고 질병도 떠난다더라. 그럼 저는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고 전도지 돌릴 필요도 없어요. 교회 미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가 몸 관리 못했으면 질병 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암 걸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관리 못했으니까. 그 내가 물질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1억 주면 1억 다 날려먹는 규모로 가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큰 돈을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 규모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과정을 통해 또 연단을 시켜서 나중에 정말 그 돈을 맡겨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부모가 그 자식에 돈 줬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냥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원기에 오셔서 그 응답을 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삼초포로 빠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오케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런데 요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면 영적 싸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더라.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은 신분에 따른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 몸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싸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영적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갔는데 막 싸움 가르치더라.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싸움을 잘 하지는 못해요. 욕도 사실은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적 싸움은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어떨 때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할 말에 또딱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메시지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지 저는 좀 진짜 그래요. 이렇게 뒤돌아서면 맨날 후회하고 아유 그때 이 말하니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먹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할 말에 또딱또딱 막 이런 사람 제일 화나.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요. 이렇게 막 으악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화 딱 지나 죽겠는데 막 웃으면서 그래 그래서 어땠는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저건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막 내 안에 막 염장 지르는 스타일
얄미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내가 볼 때 더 고수인 것 같아요. 차라리 막 흥분해서 왜 이런 분들은 좀 순수해. 그런 분들은 좀 제가 볼 때 하수고요. 고수는요 소리도 안 질러. 상대방은 막 할딱 찢어 죽겠는데 막 조건 조건 할 말 다 하면서 막 미안하다 말을 끝까지 안 하면서 막 조건 조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싸움 잘 못하셔도 예수 믿으면 요 싸움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기록을 합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이거는 어떤 그 운동 경기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 건데 혈과 육 바로 사람 사람과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영적 실체가 따로 있거든요.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들과 이제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좋은 교회라고 딱 생각하면은 막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설교, 그다음에 좋은 성도들, 교인 크리스천들이 있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 그럼 우리 보통 좋은 교회야. 저기는 막 굉장히 동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 막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구제 봉사도 많이 해. 그럼 우리 일단 좋은 교회라는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밥 퍼주고 국수 끓여 주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노숙인들 도와주고 하면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되게 우회죠 여러분. 왜 좋은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요. 세상에서 더 잘해요. 굉장히 이런 거 잘하는 제가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셨어요? 제가 이빨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원래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아 충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 치료를 딱 받고 그 원장님이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35년을 하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너무 좋으신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소개도 하고 전도지도 드렸는데 아유 나 이런 거 안 봐요. 아이 저 그리는 거 싫어해요 하고 딱 도망가시더라고. 그 다음 치료 갈 때도 또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했더니 아우 나는 요즘 내가 어떻게 치과의사가 됐나 공부하기 싫어하고 글도 안 읽기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치과의사가 됐나 나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갈 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부담을 안 드리는 선에서 이렇게 묻는데요. 이분은 예수 믿는 안 믿는 거 빼고는요. 제보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줄 알고 친절하고. 근데 제가 제일 매력적이었던 게 이분이 치료할 때 보면 막 샥 물도 뿌리고 막 공기도 이거 막 침도 빨아들이고 막 기계 소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치과에 다닐 때 되게 싫었거든요 소리가. 그 뭔지 모르겠지만 막 톱니 가는 소리도 나고 막 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 막 음의 톱니로 지금 막 이빨을 자르나 봐 뭐가 지나가나 봐 막 나 혼자 소리만 들으니까 막 상상이 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아이들이 오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봐봐 너 한번 만져봐봐 그렇지 눌러봐 눌러봐 물 뿅뿅뿅 이게 무서워 그다음에 공기 샤샤샤 이게 무서워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두세 번은 무서워서 그냥 갔다가 지가 만져보고 눌러보고 샤샤샤 하니까 그때부터는 겁이 없어지니까 봐봐 막 소리가 나면 봐봐 이거 아까 너가 눌렀던 물 나오는 소리야. 오케이 이거 봐 이거 공기 너 입에 침을 쫙쫙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무서워.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참 따뜻하다 되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딜 딱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집이 너무 어려워. 너무 이부자리도 더러운 거야. 나, 하나님 저 집에 내가 이불을 좀 주고 싶다고. 근데 요즘 침대 생활들을 하니까 그렇게 뭐 요나 이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주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그날 저녁에 딱 와서 그 다음 아침에 치과를 딱 갔는데 치과 원장님이 목사님 이불 안 필요하셔? 이런 거다 뭐 이불 안 필요 뭐며 그래서 아유 근데 요즘 침대 생활이라 뭐 요들 필요 없겠지? 그래서 필요해요! 저 줄 데 많아요! 했더니 요 밑에 체이스컬트라는 옷가게가 이제 옛날 이불 가게를 했던 집인데 창고에 이불을 넣어놨대. 근데 한 2000년도 이불이니까 한 23년 됐는데 뜯지는 않은 새 거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내놓으면 다 집어가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혹시 교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라는 거야. 나 바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불 네 세트를 옛날 거긴 해. 막 빨간 꽃무늬인데 너무 옛날 거긴 해. 그 약간 살짝 노래졌는데 그래도 뜯지는 않은 거야. 오늘 좋은 일 했다니까요. 거기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 주 다 끝났는데. 아 유땡땡 원장입니다. 목사님 그 옷가게가 이제 그 옷가게를 안 하고 뭐 스카프 파는 집으로 바뀌면서 옷 두 덩어리를 내놨다는데 또 주사를 했으면 갖고 가라는 거야. 우리 다민족도 챙겨줘야
바지 사이즈들이 막 크고 막 바지 뜯지는 않은 거야. 막 남방 사이즈 제가 입을 거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 다 빼려 했더니 하나도 없어. 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다민족들 여섯 개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담당자 교육자 줬더니 막 제 거 옷도 아니잖아. 중고 옷도 아니잖아요. 진짜 새 거 뜯지도 않은 거. 말이 두 보따리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따만한 두 덩어리 제가 오늘 그 지난주 주중에 주고 막 사랑받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 치과 원장님은 되게 좋아. 본인 것도 아니야. 그 옷가게에서 연락 오면은 또 그 누구 줄까 해서 전화해서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셔요.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아 막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복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좋은 데가 있으면 정말 좋은 데 가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이제 사적인 얘기를 제가 저 소개시켜준 그 치과를 소개해준 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참 외로운 분이죠. 겉은 이제 치과 의사님이고 되게 잘 나가는 분이지만 그렇게 돈 버는 거에 관심도 없고 술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죠. 주인 모셔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술이에요 술. 술주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랬더라고 이분이. 어찌됐건 제가 그 부분에서 그래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 받으면 나부터는 안 됐겠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착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착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예수 안 믿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좋은 인품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이 좀 까딱스럽고 막 싸나워서 그렇지 사실 저는 오히려 정말 훌륭한 분들을 더 교회 밖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착함으로 구원 받으면 일단 우리는 땡. 내가 아홉 가지 착해도 열 가지 착한 분들이 뽑혀. 그럼 나는 구원에서 탈락이야. 그래서 착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엉망으로 살면 되냐? 아니죠. 정말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돌아보지 않았던 내 삶이 보여야지. 어두워서 못 봤던 내 삶이 보이면서 하나하나 행동 수정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도 죄사함 받은 당당함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아주 뻔뻔할 정도로 갱신해야 될 부분을 갱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함으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말 영적 싸움이 뭔지 사람하고 싸우지 마 환경하고 싸우지 마 다 양보해. 그리고 정말 너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이 따로 있어. 진짜 너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본론이 따로 있어. 저는 이걸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가 교육자잖아요. 최송 목사 다 안 쓸 거야. 나가줬으면 좋겠어. 하면 저는 정말 예원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교육자예요. 교육자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원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언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이 교회가 좋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시스템이 좋고 넓어서 두 번째예요. 제 인생에 답을 줬던 교회였거든요. 오,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이 교회 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받은 응답일 뿐이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 내 코가 속잔데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 받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교회라면 정말 교회가 양심이 있다면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착한 일, 구제봉사 그거는 사회단체 타 종교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 그럼 교회에서만 말해줄 수 있는 건요. 영적인 거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이 교환에 있다 읽어드리면 되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인간극장을 봤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혜빈이라고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 가수예요. 남자인데 24살이에요. 근데 두 가지 업이 있어. 무당이야. 박수무당. 남자무당. 그리고 트로트 가수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연을 하면요. 막 오해빈 써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 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살에 신내림을 받았어. 너가 이거 받지 않으면 네 아빠가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아니, 잘생겼어. 그리고 원래 이게 좀 이 연예인끼가 무당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통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무속인들도 보면은 창을 한다든지 노래나 흥이 있잖아요. 그게 그 흥이 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20살에 그렇게 어린 아이가 그게 무당이 됐는데 벌써 4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집에 신당을 차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안타깝으면 그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권사님이신 것 같아. 직분까지는 안 나왔는데 창피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내 손자가 부당이 됐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일단 창피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혹시나 교회를 감으로 해서
귀신이 해코지를 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집안에 뭐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 이 어머님,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런데 또 신당은 안 들어가. 집에 신당을 차려놨는데 또 그 신당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차마 그거는 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신당은 안 들어가는데 또 교회는 안 가.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차라리 교회도 안 갈 바에는 신당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신당 안 들어갈 바에는 교회를 나오시던가. 근데 교회는 안 나오면서 또 교회는 안 나오고 신당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신당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가 그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귀신한테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그 20살 어린 손자가 신내림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들은 보니까 다 50대 초반이에요. 그 부모로서 했을 수 있는 거는 안타깝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 지금은 그 신당 청소 같이 도와주는 거. 근데 그 정도. 신당도 청소기 돌리면은 뭔가 그 어르신들이 노여워한다고 해서 청소기 못 돌려. 소음이라고 해서 다 걸레 빨아서 걸레로 이렇게 딱 엄마는 그거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디 화가 났으면 외할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런 집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30%가 연초되면은 점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학교 출신이었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출신이 무속인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은 무속인이 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본다고 하면서 왜 뒤로는 점집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외할머니는 교회 다닌다면서 내 손자가 그렇게 귀신병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답은 못 주고 오히려 본인도 다니던 교회까지 못 다니고 있고. 이거는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영적 싸움 이거 할머니가 몰라요. 저는 교인을 편들어주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 우리 편이니까 근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는 영적인 거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몇십 년 다녔는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분이 맞고 정말 영적 사실 알면 정말 귀신이라는 실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그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손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야 돼요.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만 가도 무당이 우리 점괘를 못 본다니까요. 왜 우리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사주 연일 월시 자체가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팔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점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귀신이 점쳐서 맞춰주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인생이 우리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그거를 일단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될지 너가 온 문제가 네 잘못이 아니야. 가문 대대로 우상 숨겼던 그 저주가 이 후대 때 그냥 임해버린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저 누가 그랬어 저 교통사고 나서 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주간에 넌 교통사고 날 거 했는데 저 그 주간에 교통사고 안 났어요. 전통 응답 받았어요. 왜 저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모든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 위암 걸려서 6개월 판정 딱 받았을 때 위 80% 잘라냈을 때 저희 아버지 20년 더 살다가 명예장로님 돼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건 저희 가정에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확히 영적 싸움 아셔야 돼요. 교회가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예원교회 왔더니 예수님도 얘기해 주시고 영적 싸움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왜 딴 교회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줘. 그건 난 모르겠어. 왜 얘기 안 해주는지 저도 묻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네 집 담장에 강도가 담 넘어가는데 그 말이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옆집에 도둑이 담 넘어가요.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인생에 영적 강도가 넘어가는데 내가 그 뻔히 알면서 내가 뻔히 당해라 나도 당하다가 어렵게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도 좀 돌다 와. 그러면 안 되죠. 얘기해줘야 돼요. 암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암환자 약 줘야지. 약을 갖고 있는 의사는 얘기해줘야죠. 저는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나쁜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규모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있어. 근데 별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다 물러갈 수 있어. 이거 심플하게 그거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말해줘야지. 고객들 불러놓고 성도님들 앉혀놓고 자꾸 봉사해라 구제봉사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분 인생에 답을 줘야죠. 한 분 한 분 답을 줘야죠. 하나님 보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내 인생에 답을 주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저 교회는 말해주고 있는가. 저는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래요. 뭐가 뿌려지냐. 교회의 연결이 일평생 세 번이야. 아기 때 유아세례 받으려고 물이 뿌려지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안 해. 신앙 생활 안 해. 그리고 결혼할 때쯤 와서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면서 잘 살아 하고 쌀을 뿌려. 그다음에 또 안 와. 그다음 이제 죽어서 장례 치를 때 흙이 뿌려져. 왜 이제 교회에서 또 기독장으로 해요. 이 사람은 살면서 아기 때, 청년 결혼할 때, 죽을 때 딱 세 번 와. 이 뿌려지는 기독교인에 물 뿌려지고 쌀 뿌려지고 흙 뿌려지고.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가족들한테 아까 그런 무속 정신적인 어려움 왔을 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아니 본인도 세 번 왔는데. 여러분 학교 세 번 다니고서 나 학교 다녔어.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생각해요. 현모양처는 진짜 가정이 어려울 때 빛을 바라고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빛을 바라듯이 교회는요 정말 이 사회가 위기가 왔을 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정말 지구병동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믿겠습니까? 내일을 몰라요. 이때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줘야 됩니다. 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그 얘기 하셨잖아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애국이라고. 파출소 세워서 사람들을 암만 교화시켜봤자 범죄자도 끌어들여봤자 교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바로 서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킬 때 그것이 파출소 여기보다 낫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 10개 세우는 거 싫어해요. 한 개 세우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게 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교회가 사람의 인생에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수준의 기독교인 되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솔직히 나는 사주 교육만 받으면 안 볼 생각인데 이놈의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부담스러워. 아니 어디를 지속으로 매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실 수 있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든 네 번은 오고 내가 40번까지는 오겠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체질이 우리가 뭐 아침마다 교회 오는 체질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주에 유일하게 하루 쉬잖아. 나라면 진짜 계속 오라 그러면 난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것 같아.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평생 신앙생활 할 거를 지금부터 결정하지는 마셔. 그냥 네 번 오셔. 일단 내 손 오봐. 와봐. 와서 아 뭔가 이거 조금 더 다녀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하긴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다라는 걸 저는 일단 확인해봤기 때문에 솔직한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속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끌려오실 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인생의 분명한 답은 교과서에도 없고 엑스레이 찍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찍히지는 않을 겁니다. MRI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주는 교회에서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예원교회 왔는데 왜 십자가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도 다 찾아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건 맞지만 십자가가 꼭 교회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진짜 교회고 없으면 가짜 교회다? 그 룰은 없어요. 특히 개혁교단 이런 데는 십자가 금지령도 내려뒀던 적이 있어요. 그럼 너무 우상화되니까. 막 십자가 목걸이 달면 뭔가 막 날 보호해 줄 것 같고 막 성경을 껴안고 있으면 막 성경이 막 왠지 막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막 성경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막 뭐 이상하게 하거든. 여러분 십자가가 그럼 마리아 상이 있거든 천주교 가면 또 불교 가면 뭐라도 불상이 있는데 뭐가 허전해. 근데 십자가는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의 그냥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종탑에다 달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종탑에 많이 안 달아요. 인테리어상 많이 안 달기도 하고 그럼 보면은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이상한 교회지.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로마 시대 형틀이에요. 아주 흉악범죄자들이 다 달렸어. 그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데 메시아 구원자 말도 안 돼. 로마 시대에 사형들이었기 때문에 극악한 흉악범죄들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달렸는데 그 예수가 저주의 상징에 달려가지고 구원자라고 하니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딴 나무에 달리시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로마의 사형틀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했지?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십자가 형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작 모르고 막 십자가 형틀만 아니 때로는 강단에 달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 기억하라고
예수님 기억하라고 시청각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설교에서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설교에서도 안 나오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설 때요. 2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하다가 한 7단계 시온 정도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지금은 막 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다 밝히고 얘네들이 포기 활동을 하지만 끝이 달라. 엉뚱한 얘기해요. 막 이만에 나오고 막 이래. 근데 처음부터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껴진 거예요. 전 2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껴진 단추가 끝에 가서 어긋난다니까요. 잘 껴졌는데 끝에 가서 달릴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거야, 2단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삼위, 그러니까 일체 하나래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가 하나, 둘, 셋, 삼위라고 해요. 그런데 일체 하나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모든 기독교 정통 보수. 이거는 뭐, 이건 전 세계 막론하고 이거 부인하면은 이단.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지 않아. 이만이 나를 통해서 문선명을 통해서 이 엉뚱한 얘기야. 막 교주 등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한다. 이거 이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해요. 성경의 권위. 아 성경 안에는 설화도 있어.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닌 것도 있어. 자유주의 신학들.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거. 신학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설화가 많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많다고. 기적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들이거든요. 실제로 한신대나 이런 데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 주기도문을 하냐, 뭐 어디는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 안 하더라, 어디는 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더라.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자유적으로 다 선택하는 부분이고 요 세 가지 키만 이 교회가 그걸 강조하고 있냐. 안전해요. 그럼 어느 교회든지 다 안전해요. 우리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정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일단 교회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자 영적 실체 1번 말씀드릴게요. 사탄, 마귀, 귀신. 와 좀 낯설어요. 좀 이질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축복 이것부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에서 사탄, 마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눈앞에 마음이 안 보이고 정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 이럴 분을 바보죠. 안 보이지만 내가 마음이 아파요. 아유 정신 없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 그딴 거 없어요. 이럴 분들 없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제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영적 도둑이거든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왜 두 단어 쓰냐. 하나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사탄. 헬라어로 사용했을 때 사탄, 히브리어 사용했을 때 마귀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결국은 사탄 마귀는 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귀신, 사탄 마귀가 대장, 귀신은 쫄병. 근데 우리 보통 귀신은 사람이 막 구천에 하늘 막 못 풀고 막 피 흘리고 막 떠다니고 막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고 사람이 죽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사람이 변형돼서 귀신 바뀌는 법은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만 나 맨날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받고 막 숨어서 맨날 봤거든요. 피 흘리고 그거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귀신을 보거나 시달리는 분들은 그렇게 귀신을 보곤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돌다가 되지 않아요. 그 모양으로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 악한 영입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부모의 모습으로 속이는 것뿐이지 부모가 직접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악과 범죄. 하나님이 따먹지 마!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어지죠. 자 따먹지 말라는 걸 진작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따먹을 일도 없었는데 왜 그걸 만들어놓고 따먹으니까 우리 레덴도서에서 내쫓고 또 구원자 보내서 구원하고 만들지 말던가! 전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자 선악과는 일종의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과실수가 아니라 일종의 시청각이에요. 일종의 기억장치예요. 야 저거 보면서 기억해. 저 먹는 과일 아니야. 하나님 안 보이지. 저 보면서 기억해.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사탄이라는 악한 실체가 있어. 저거 보면서 너가 안전장치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
너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야. 저 선악과 보면서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교제해. 그거로 하나 시청각으로 준 건데 기억장치, 안전장치, 경계선이 선악과를 따먹잖아. 누구에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다. 네 사업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이러면 우리가 오 사탄이네? 다 피하잖아요. 사탄은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해버려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요. 또 그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타락한 천사였고요.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짜 임금 노릇을 하고요.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다 주면서 결국 예수 믿는 축복은 놓치게 만들어요. 너무도 합리적으로 사업,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니까 이분이 안 와. 너무 바빠서 안 와. 바빠서 안 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 광명한 천사. 너무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탄은요. 육신적인 축복 주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불신앙.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 하셨어요? 저는 이 사탄의 영적치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임하할 거랴. 하나님이 있다면 저 나쁜 놈을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전쟁에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 나 어린 마음에 하나님 엄청 욕했다요. 근데 난 사탄의 영적 실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절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거든요. 사탄의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유 뭐 나랑 뭐 그렇게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더라고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쓴뿌리, 트라우마, 상처, 실패 경험들 있죠. 거기 무의식 속에 많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만 늘 과거 체질에 묶여서 만들게 만들어요. 옛날에 늘 실패했던 거 그래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늘 그냥 아유 우리 집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뭐 늘 긍긍하게 살게 만들어요. 새로운 도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사단의 활동을 얼마 그 여기 보세요.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를 공격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 예수 믿으면 나 안전한 줄 알았더니 신자를 공격해?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해빈 그 박수무당 할머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사단은요. 교회 와. 오케이. 교육도 받아. 오 사주교육 왔어. 예배도 드려. 다 해. 그런데 영적 실체를 사탄 내 실체 몰라야 돼. 그리고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이겨버리는 영적 싸움 이런 거 절대 교회에서는 말도 하지 마. 넌 이런 거 알면 안 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리 이렇게 3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냐? 정말 영적 싸움 하고 있냐?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때 그때 도망가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지 몰라요. 늘 긍긍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맨날 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울고는 하는데 권세 사용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전 그게 억울해요. 사용해야지.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에 맞는 신분것에 사용하듯이 하나님 자녀 됐으면 신분것에 사용하셔야죠. 그래서요 얼마든지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 공격해요. 불신앙의 화살 뿅. 또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겪고 막 서로 부딪히면은 예수 믿을 마음 싹 떠난다니까요. 귀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한테도요 불신앙 관계 나쁜 거 막 시기 질투 미움 화살 뿅뿅뿅 쏘면요 그 맞는 순간 미움 교회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미운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오기 싫대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쭉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문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단을 만들게 살게 만들어요. 이게 나쁜 게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나예요. 하나님 떠난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성공했지만 나중에 무너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성공하려면 쭉 성공해야지. 이 형이 하나 주신 물질 갖고 쭉 행복해야지. 물질 갖다가 확 무너졌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무너져서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땐 건강 무너지신 분들 많고 그다음에 잘 살다가 무너지신 분들 많아요. 있던 돈들도 다 날리고 오신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성공하셔야죠.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망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인데 너무 잘 나가.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짜 올바른 성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거, 너가 모래에 쌓아왔던 거 잘못됐잖아. 무너뜨리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지어 나가자. 새로운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게 여러분에게는 축복. 지금 제 얘기 듣고 저 저주하나 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잖아.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지금 문제가 왔는데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얄밉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있었던 거 다 무효. 이제 새롭게 저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속점수 우상문화. 우주시대에 우주과학시대에 무슨 귀신 뭐 이런 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시고 보이고 들려지고 시달리는 분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친척과 내 자식이 우리 이웃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아서 그렇지 정말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자살충동. 제가 볼 땐 자살한 분들은 결단하신 거고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무서워서 못 죽는 것뿐이지 그걸 실행했냐 실행 안 했냐 차이인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생각하니까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지. 그 죽을 자살할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보지. 근데 그분은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살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뭔가 섬겨야 돼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딴 우상 돌덩어리 하나 놓고라도 빌어야 되고 당산나무 하나 놓고라도 빌어야 되는 게 뭔가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또 육신의 질병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질병은 감기, 코로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다 걸린다니까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원인 없는 질병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병들 말하는 겁니다. 내세 문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후대 문제, 이 저주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왜 잘 오신지 아세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저주의 대물림들이 예수 믿는 순간 내 후대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뒷장에 오늘 가장 중요한 키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쭉 사탄마귀 설명드렸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지금 우울한 얘기만 말씀드렸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진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허리만 고치기 전에 일단은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원인을 알려줘요. 참 좋은 의사예요. 근데 정말 좋은 의사는 원인 진단해줬으면 정확한 약까지 처방해줘야죠. 심란하게 원인만 알려주고 가면 뭔 소용이 있어. 고쳐줘야지. 자 여기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요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여러 얘기해서 오해빈 뭐 박수무당 다 까먹으셔. 여자요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셔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불면증,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 내가 너무 자살 충동이 일어나, 내가 너무 저 인간이 미워, 막 우리 가정이 아주 그냥 집구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간하고 분리시키잖아요.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땡땡땡 이런 문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되게 쉽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이름은 안 돼요. 어떤 교주의 이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여기 밑에 마무리 이야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분은 교회 직분까지 집사요. 집사. 근데 20대부터 30년 넘게 50대 중반까지 우리 예옥교회 오기 전까지요 집사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한 번도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을 얘기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귀신을 보고 들리는데 내가 집사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했던 거야 이분이. 집은 제사 지내고 희귀병, 공황장애, 우울증 형제들은 다 이 질병 앓고 여기 수료하신 세 가족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귀신 본다고 해봐요. 30년을 시달려서 30년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와서 아, 어차피 나는 사단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이분이 그때부터 귀신 보지 않아요. 그 우리 하나 써달라 그랬어. 간증 좀 하나 써달라 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말 안 해줬어요. 이분 탓이 아니에요. 이분이 30년 다니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이 교인들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른 목회자가 바른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말해줘야죠. 그래서 교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지금 몇 번 와도 계속 영접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영접하지 마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사주팔자 우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의 자녀 됩니다. 돈도 안 드립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여러분 인생의 지긋지긋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하시러 오셨어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이길 분 저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를 이기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이 떠난 거는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 길. 죄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 이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참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 마귀 물리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하나님 떠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요. 죄 문제 해결받아요.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니까요. 아니 난 돈도 안 드는데. 아니 뭐 사람 약속도 믿어서 오늘 이번 주에 2시에 밥 먹자면 그 약속도 믿고 가서 밥 먹잖아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의심하고 안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요. 그냥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 달라 기도하셨죠? 내 안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내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여기 우리 1년 전에 오신 세 가족분들이 계속 청강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지난주 주보에 우리 간증을 내신 우리 성도님도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은 제가 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났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분은 그냥 오픈해도 돼. 이분은 정말 죽으려고 목매 죽을 나무까지 다 봐두셨던 분이에요. 끈까지 다 세팅해놨어. 오늘 저기 여기 앞에 여기 앉아 계셔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분은요. 너 살길이 있어 라는 말 듣고 이 복음이 귀에 들리신 분이세요. 죽기 전에 술 한잔하고 정말 죽으러 갔다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그 집에 가서 또 이 살길을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이거를 생명으로 받으신 분이세요.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좀 인터뷰를 하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오픈을 할게요. 여기 앉아계셔요. 앉아계셔요. 예, 이분은요.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답을 다 찾아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와 계세요. 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우측의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